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2017년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2,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 시술이 있었으며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11%가 낙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관련 연구나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4년에 한 번꼴로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 통계조차도 천차만별이고 2011년 16만 8천 건이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 3배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법과 모자보건법상 합법인 케이스는 한 5%에 불과합니다. 17만 명 중에 95%가 음성적으로 기록도 안 남긴 채 자의적인 금액으로 각서를 써가면서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수십에서 수백 킬로를 전전하면서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고 나서 19세의 한 여성이 임신 23개월째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세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찾아간 병원에서 시술 도중에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임신 중절이 선행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은 임신입니다. 그것을 줄이려면 피임과 성교육,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성평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책임 방기하고 있습니다. 피임을 강조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피임 관련 상담이나 진료나 약은 전부 비급여이고 비쌉니다. 임신 중절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만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은 물론 아니며, 물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차별과 낙인, 소외와 불건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낙태죄 폐지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난 20년간 인공임신 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내가 인공임신 중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상관없습니다. 이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 유엔 등이 권고사항대로 안전하고 편견 없는 의료시설을 하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의 상식박이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쩔 수 없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낙태죄를 유언으로 선언하길 기대합니다. 낙태죄는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모든 이들의 생명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여성의 몸에 채워진 나쁜 사슬입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